저의 군 시절을 이걸 못 넣었어. 이걸 못 넣었어. 불닭볶음면의 생명 같은. 자, 오늘은 제 군복이 아니에요. 이제 친구 거를 잠깐 빌리고 그리고 나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먹은 조합이거든요. PX에서 항상 이 군복 전투복을 대한민국 저는 육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 전투복을 입고 맛있게 먹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사실 저는 막 힘든 군생활을 힘들게 군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콜라란 콜라란 이거는 진짜 제일 맛있는 조합. 내가 진짜 먹어본 섞어 먹는 조합.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이제 구도 맞추고 막 하려다 보니까 면이 많이 그래서 면치기가 안 되는 면이 됐어. 그래서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정말 맛있. 군대 썰 같은 거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군 생활을 좀 편하게 좀 했다. 그래도 현역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는 얼음컵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캔으로 마시려다가 콜라를. 그래도 군대 아니고 유튜브니까.
이거를 지금 못 넣었잖아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진짜. 그래도 저는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총두개 들어가잖아요. 총 라면이 총두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은근 배 이거 뭐 하나 이거 두개 배는 불러. 진짜 배는 불러요. 솔직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니까 예비군을 안 가잖아요. 군복을 입을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어요. 군복 한번 입어보긴 하네요.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녁을 먹고 이거를 지금 새벽에 급하게 찍는 거라서 내군 생활을 아니, 이거 먹었다고 매워서 조금, 매워서 콧물이 나, 매워서. 떡볶이 먹고 싶다. 진짜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제 여기 위치하는 곳이 배달되는 곳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내가 무슨 말 할라 했지? 솔직히 나 무슨 말 할라 했지? 저의 군 시절을 책임져준 이 조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봐봐. 맞다. 최식호 구독. 잘 먹습니다.